아스날은 프로리그 2008 유니버스 아스케테리버 기원의 경기. 역시 많은 팬들에게 가득 메워준 그 열기에 맞춰서 더욱 뜨겁게 박승현 선수와 정명훈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열었습니다. 네. 아주 정말 바쁘고 예 네, 정말 다이내믹하고 예 수준 높은 테란과 포커스의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그 이제 기세를 만약에 한동훈 선수가 이어받게 된다면은 위메이드 폭스는 오늘 뭐 조심스럽게 3대0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오재욱 선수가 왜 제동을 걸어준다면은 이제 또 오늘의 일정은 아마 거의 에이스 결정부터 수준으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 도재영 선수가 진짜 막중한 책임감을 지금쯤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책임감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고요. 승리로 보답해야 돼요. 24시간도 안 됐어요. 뼈아픈 패배였죠. 예, 한동훈 선수 바로 어제 있었던 NSL 32강 경기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정말 김구현이라는 대열을 낚는가 했는데 미끄덩 놓쳐버렸어요. 예,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가 경기 승패에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오늘 딱 보고 한동훈 선수의 표정 보고 뭐 분위기 보고 그랬었는데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죽지 않았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기죽진 않았는데 수명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예, 농담을 하더라고요. 예. 또 팀원들과 웃으면서 경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한동훈 진짜 밝은 선수구나. 어제 패배 여파 떨쳐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경기 좋은 플레이 기대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잘생긴 한동훈 선수. 자 이제 도재욱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죠. 도재욱 선수 분위기 좋습니다. 네, 2008 공식전 6승 1연패 거기다 2연승. 정말 SK텔레콤 티어의 최근 상승세는 이 선수가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팀 내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높아진 비중 충분히 부담감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담감 떨쳐내고 이제는 팀의 에이스급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도재욱 선수거든요. 특히나 또 이 프로토스전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실제로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방 한동훈 선수가 어제 굉장히 뼈아픈 패배를 당한 직후라서 그런 여파가 남아있는 한동훈 선수를 상대로 도물량, 그렇죠. 도재욱 선수의 물량 최대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세트 준비 끝났습니다. 시작됩니다. 자, 박세정 선수에 비해서 약간 응달에 지금 위치해 있는 한동훈 선수, 이제 양지로 나와야지요. 나는 관대하다. 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참, 요즘 센스 있는 셔플. 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런가면 프로토스 데뷔 이후에 70% 고속률을 보여준 도재욱 선수가 맞붙습니다. 어떠한 소리를 쨍 하고 낼까요?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한동훈 선수를 만나보셨네요. 보라색을 띠고 있는 한동훈 선수입니다. 위메드 폭스의 한동훈 선수. 자, 그리고 도물량 흰색을 띠고 있네요. 도재욱 선수입니다. 콜로세움의 5시 지역 자리했습니다. 예. 최근 진짜 빡셌는데요. 야, 그림 진짜 예쁘네요. 야, 예. I like fire. 이런 거 같아요. 도재욱 선수가 워낙에 질럿을 막 마구잡이로 던져대니까 네. 좀 살려달라고. 아주 센스 있는 치어풀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치어풀의 그 요즘 네. 퀄리티도 날이 갈수록 높고 웬만한 거는 이제 먹기도 않아요. 카메라가 잡지도 않습니다, 이제. 네. 뭐, 연습장 찢어서 이런 거 잡지도 않아요. 야! 얘랑. 1,000원 갖고 되겠습니까? 자, 예. 네. 아, 지금, 예, 한동훈 선수가. 꼬였어요. 네, 풀업을 한번 뭉치는 실수를 했네요. 네, 꼬였어요, 좀. 예. 이번에 포항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뭐 여기저기 찍고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날씨도 정말 좋지 않은데 예. 예, 멀리서까지 이렇게 아, 불레동 룩스 히어로센터를 찾아주신 팬분들께 정말 예. 예, 감사하고 고맙네요. 아, 이제 방송을 알기 시작한 우리 한승엽 해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제 역할 대신해 주셔서. 아, 예. 오늘은 반말을 안 하시겠어요?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일단 도재혁 선수는 스파일런까지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예. 한동훈 선수도 스파일런 네, 네. 옮길 뒤후 어시뮬레이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네. 동그리스 그렇죠. 네. 네. 최근 또 좋지 않은 소식이 아, 예, 이건 예, 좋네요. 예. 좋습니다. 예. 저도 e스포츠의 또 한 축구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로서 그렇죠. 적극적인 지지합니다. 예, 저도 지지합니다. 예. 지지합니다는 아니고요. 지지합니다 정말. 예. 일단은 서로서로 위치를 향해서 출발하고 있고 잠시 후에 당도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가장 최근에 연승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연승 기록을 계속해서 현재 대행력으로 하고 있는 뭐 KTF 이영호 선수도 있는데 이 도재욱 선수가 정말 팀내 새롭게 이적해온 김태경 선수도 있지만 진짜 명실상부한 프로토스 에이스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에 이번 경기에서 도재욱 선수 승리한다면 예. SK텔레콤 T1 4세트에 전상우 선수 배치되어 있거든요. 네, 팀플레이도 충분히 자신 있을 테고 3대1의 예. 승리를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똑같은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한동호 선수와 도재욱 선수. 네, 블록세움 몽게이트 유지하면서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자, 미칠러 하나 가지고는 잡기는 좀 힘들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코어 거의 완성 일보 직전 네. 한동훈 후질러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후질러 똑같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한동훈 돌아갑니다. 네. 코어 돌아가고 있는 도재욱 선수 코어 그것도 돌아갑니다. 네. 저것도 몰라요. 저거 드라곤 나와서 프로그 잡고 나면 또 막 주류적으로 다크템플러스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바로 이제 이게 이제 안 통하느냐 통하느냐 문제인데 그렇죠. 일단은 뭔가 코어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사거리를 네. 하던 뭐 페이크를 쓰고 있던 자 일단 프로브 쫓아냈거든요. 자 도재욱 선수는 그냥 프로브를 빼고 있고 아 이거 죽기 싫으니까 그냥 빼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돌려주고 있네요. 예. 네. 계속 돌려주세요. 일단 뭐 양 선수의 체제가 지금 완전 똑같기 때문에 예, 이후에 이제 약간 다른 선택을 하는 예, 선수 쪽에 이야 어디 야. 그 마사지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씨를 가진 분들이라면 분명히 그렇죠. 필요가 굉장히 고우실 거예요. 예. 마음씨 고운 분들은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예. 예. 네. 자 일단 투 드래곤과 투 줄넷이 남아있는 상황. 네. 콜로세움은 아무래도 뭐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본진에 안전하게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한 군데의 지역이 있으므로 다른 선수 모두 기습적인 뭐 다크 템플러라든지 뭐 온게이트 유지하다가 순식간에 게이트 눌려서 뭐 바로 찔러 뭐 쑤신다든지 이런 식의 운영이 아닌 네, 멀티를 온게이트 상태 유지하면서 멀티를 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멀티 두 선수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의 비슷한 양상 약간의 초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두 명의 선수. 네 여러모로 거리도 대각선인데다가 상대방의 원게이트 유지하면서 사이버네틱 스코어가 쌩쌩히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왔거든요. 예. 네, 그렇다는 것은 뭐 당분간은 상대방도 나와 똑같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로보틱스 퍼실트 선택 도재욱 프로브를 잡아주는 시도합니다. 한도훈 잡아냈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보틱스 퍼실트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양상 두 게이트 한동훈 선수 여기는 네. 도재욱 이런 상황이라면은 누가 더 과감하게 게이트를 먼저 확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두 게이트, 게이트 네. 진짜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큰 차이 없이 가네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게이트를 팍팍 늘리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죠. 예.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뭐 네.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확장 타이밍, 뭐 테크 올라가는 타이밍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사실 상대방의 체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로보틱스 생략하고 3게이트, 4게이트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뭘 할지 모르니까 예. 네. 아직 안정적으로 가는 예. 거죠. 옵저버 터리 도적 선수 예, 보통 예. 보통 프로토스 간의 싸움에서는 첫 번째 멀티를 하고 예. 달리는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입니다. 옵저버 터리를 올리고 있는 양 선수의 모습인데 보통은 옵저버 터리를 먼저 올리기보다는 로보틱스 서포트 베일을 올리면서 리버를 먼저
예, 갖추는 쪽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리머를 먼저 갖추는 쪽이 공격을 시도한다거나 뭐 게릴라를 먼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점점 운영이 갈리게 되는데 양 선수가 이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 그래도 아둔을 먼저 선택하고 있는 것은 도재욱 선수고요. 아둔과 뭐 기타 이제 그 다음 건물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한동훈 선수입니다. 계속 드래곤만 생산해내고 놓고 있는 한동훈 선수. 자 질럿의 스피더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도재욱 선수는 발업 질럿의 빠른 그 합류를 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질럿은 또 이제 드래곤보다 싸기 때문에 그렇죠. 질럿만 찍다 보면 이제 또 게이트웨이 늘릴 만한 여유가 생기거든요. 예, 자, 그 타이밍에 예. 이제 게이트웨이 팍팍 늘려놓고 발업 질럿 순간 딱 찍어서 일단 센터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선수의 움직임이 약간 미적지근해요. 조금 더 화끈하게 가야죠. 예. 화끈하게 예. 병력 생산 체제에 돌입하거나 아니면 리버를 적극적으로 쓸 예. 예,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거나 예, 지금 도재욱 선수의 옵저버 이동 예. 경로를 약간 틀어서 갔거든요. 그렇다는 건 상대방이 지금 이 타이밍에 같이 옵저버를 센터 쪽을 경유하고서 지나고 있는데 자신의 옵저버를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는 옵저버의 이동 경로였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템플러 아카이브가 벌써 올라간다는 것은 기습적으로 뭐 4다크 템플러의 드랍을 통해서 넥서스 테러나 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자 일단 들어와서 살펴봅니다. 예, 앞마당 게스도 굉장히 빨리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뭐 다크 템플러의 드랍이 아니라면 리버 테크 다 예, 리버. 발각됐고요. 저쪽은 네? 템플러 테크 옵저버 발견했어요. 옵저버로 옵저버 찾아다니고 예. 있습니다. 옵저버 술래잡기 하는 거죠. 예, 모든 걸 다 봤고요. 여기 포게이트 그리고 예. 템플러까지 완성됐고요. 예. 다크를 쓸 생각인가요? 바로 틀러 나오는 건지 아니면 예. 예, 템플러 견제 템플러를 빨리 생산해서 앞마당의 프로브를 좀 죽여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네. 어쨌든 도재욱 선수가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템플러 템플러와 다크 템플러까지 나왔어요. 둘 다 섞어버렸어요. 자 템플러 형제들 먼저 다크하고 예. 아둔이 그 타이밍에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게이트웨이를 한 6개까지 쫙 늘리면서 네. 예, 당분간 템플러 테크보다는 바로 질럿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도재욱 선수의 스타일과 좀 어울리는 그런 감이 있어서 네. 자 그런 플레이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꼬았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한동훈 선수 네. 도재욱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도물량 네. 예, 이라고 불릴 만큼 물량이제 플레이를 참 선호하는 선수라는 걸 알고 예. 있기 때문에 네. 좀, 야, 이거... 이런 플레이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거기가 아니죠. 과연 자 하이 다크 템플러가 탄 셔틀이 하지만 곳곳에 말뚝이 박혀 있어가지고 예. 그 위를 거치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다. 자 보초 쓰고 있죠. 보초 드라고 보초 쓰고 있죠. 여의치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도재욱 선수의 추가적인 멀티 방향이 굉장히 특이하죠. 역시 여의치 않았습니다. 예 한시 쪽에 두 번째 멀티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문제죠. 예 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자 이거 격추라도 예. 당하는 날에는. 날에는 끝자락을 쫓아간다! 살렸어! 상역 개시! 야, 그래도, 템플러 한 기도 더 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도재욱 선수 아쉽겠네요. 네. 자, 그런데 방심을 할, 여기를 말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동훈 선수. 네. 그게 아니라 저기 한시죠? 그렇죠. 예. 내가 확장 하나 더 하고 있어라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체제 자체는 도재욱 선수는 템플러 체제, 발업질럿과 발업질럿 다수와 드라곤 다수의 템플러를 갖춘 체제고 한동훈 선수는 드라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예. 리버가 조합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스피드업도 되고요. 서클에 예. 아무래도 자 여기 암살자가 들어오는데요. 예, 이거 소리 소문 없이 하나, 둘, 영웅, 셋. 야 이거 보기. 이거 또 봤네요. 야, 야 이거 어떻게 봤죠? 오늘 반응 좋은데요, 양 예. 선수. 야 이거를 당하지 않으리라. 예. 감각 좋습니다. 예. 한동훈 선수 어제 패배 여파도 있었을 것 예. 같은데. 4킬 딱 이죠. 예. 보초 관리하면서 네 피해를 덜 입는 모습이었고 도재욱 선수가 저기에 변수를 뒀네요. 예. 프로브도 저쪽과 멀티에다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넥서스에서 포로 다섯 마리 다다다다 찍어놓고 생산되는 것만 일하고 있거든요. 네. 네, 한 몰래 멀티. 네. 저 몰래 멀티 의미 크고 그렇죠. 자, 저거 왜 갔습니까? 네, 저것도 페이크. 아, 나 지금 멀티하러 가는데. 예, 네, 한 마리만 보내가지고 아, 나 지금 갈 거였는데 너한테 잡혔어. 나 저게 없다? 아, 없어. 뭐 이런. 아, 이런 나 질 것 같아. 예, 네. 그렇죠. 저게 거. 경기 내에서 이어지는 양 선수의 심리 상태가
자, 한동훈 돌아오기 돌아들어오겠다는 생각이죠. 돌아오겠다는 네. 생각이죠. 자, 리버 아, 출발했습니다. 바로 앞에 리버가 뒤에서 지원 사격 포격. 데플라이트 예, 이거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예, 빠져. 어, 예. 양쪽에서 도재욱 선수가 양쪽에서 덮치나요. 근데 이버가 토리버 살아 있고요. 예, 도재욱 선수는 지금 뭐 굳이 상대가 경력 있는 것에 들이 다시 뭐 같이 맞닥뜨려줄 필요가 없어요. 예, 잡았고. 아, 이버 이 병력들이 이 위로 올라가서 저 네. 위에 멀티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니까 지금, 그렇죠. 예, 모르니까 네. 그렇죠. 예, 이 지역이 지금 풀로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아, 이제는 방어까지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것은 도재욱 선수에게 유리하게 경기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렇죠. 멀티 하나 차이가 고스란히 난다는 거고 도재욱 선수 또 먹은 만큼 뱉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힘으로 작용할 겁니다. 저 멀티가 분명히 시간 오히려 지금 그 한동훈 선수는 내가 유리할 수 있어 시간만 지나가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 걸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프로브가 왜 저쪽으로 가서 죽었을까요? 자 경고가 떴습니다. 한시 뭔가 있다. 자 한동훈 선수가 반응하기 시작하죠. 빨리 정리해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는 한동훈 선수가 리버도 갖췄겠다. 상대방보다 병력의 수도 월등히 아니 월등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타이밍에 한시 쪽 멀티 빨리 밀어버려야지. 그렇죠. 예, 이런 리버를 사용한 멀티 견제 견제로는 안 돼요. 파괴시켜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라오는 병력은 올라오는 병력은 예. 이게 템플러가 많은 병력이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템플러가 많은 병력이어서 지금 예. 싸우기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한동훈 선수도 자 넥서스 깨그룹부터 셔터 타고 빠져나 스피드업 셔터 타고 빠져나가야죠. 자 노리고 있습니다. 예. 아래쪽으로 빠져나오면 죽습니다. 도재욱 선수도 몸 좀 사려야 돼요. 네, 리버 정리하러 오는 동안 상대방의 주변력들이 잘못하게 지금 뭐 저 옆에 왼쪽 리버 이상한 거 쐈어요 지금. 자 잡을 넥서스 깨안 아래로 몰면 아래로 몰면 죽습니다. 아래로 안돼 거기 잡아도 말았네요. 야 가다 말았어요. 가다 말았어요. 이거 좀 아픈데요. 자 잠깐 앉아뵈는데 가드 셔틀이 갖다 섰어요. 예. 브레이크를 밟고 섰더니만 뒤에 쫓아와서 그걸 요격시켰습니다. 그렇죠. 넥서스도 못 깼고 네, 결국에 예. 넥서스도 파괴를 시키지 못했고 투리버 잃었어요. 도재욱 선수는 이제 물량 쏟아냅니다. 그렇죠. 아 병력 자 이제 문제죠. 넥서스 못 깼고 프로브를 좀 몇몇 잡긴 했습니다만은 프로브가 대피했었거든요. 네, 게이트 숫자도 도재욱 선수는 애초에 네. 한시적 몰래 멀티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져서인지 몰라도 게이트웨이 숫자가 미리 8게이트웨이가 늘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선수 부랴부랴 지금 쫓아가고 있거든요. 자, 공일업 돼 있고요. 여기는 노업. 한동훈 선수. 자, 어제 내가 했던 실수 같은 것을 너도 할 수 있다! 그렇죠. 도재욱 선수. 네. 아직까지 뭐 한동훈 선수가 완전하게 지길 수 없는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런데 도재욱 선수의 달려드는 타이밍이 아주 좋네요. 네. 자, 스톱을 역시 맞춰가지고 뒤집어 씁니다. 아, 아콘이 섞여 있는 게 도재욱 선수의 병이 안 섞여 있는 게 한동훈 선수가 스톱을 위쪽에 뒤집어 썼어요. 그래도 위쪽에 병력 도재욱 예, 선수 다 봐야 돼요. 다 예,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남는 것 같은데요. 야 남는데요. 어제 자신의 땅에 그대로가 빠집니다. 예, 한동훈 선수가 스톱을 지금 썼고 방금 전투는 한동훈 선수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스톰의 활용이 또 기가 막혔었던 것 예. 같고 예. 밖에 지금 천둥번개 친다는데 그게 지금 한 도재욱 선수에게 떨어졌어요. 예, 아, 그래도 도재욱 선수 병력 다 잃었는데 또 병력 나와있는 거 보니까 이멀 TM이 확실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미나리 멀티까지 성공을 했고요. 그렇죠. 아 이거 한동훈 선수가 점점 멀티 활성화 타이밍에서 도재욱 선수보다 한 발씩 계속 늦는데요. 예, 방금 전 전투에서 이기긴 했지만 확장 개수는 지금 하나 또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거 도재욱 선수가 결국에 이런 식으로 템플러 템플러 견제! 안 통했어요. 헤롤을 야 도재욱 선수의 이런 1위맵을 아야! 아 다시 붙였는데 이게 태어서 갈 줄 알고 다시 붙여갖고 네. 아 참 양 선수의 이런 믿을 게 없어요 참 세상에 너무 믿었어요 상대방을 네. 강렬히 아주 희망의 네. 소리와 함께 자 그래서 도재욱 선수가 올라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멀티에 밸런스는 맞췄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느냐 예. 누가 더 예. 하이템플러의 사이언 스톰을 더 적절하게 그렇죠. 활용하느냐 그렇죠. 템플러가 많은 쪽으로 한동훈 선수 때 병력의 수는 도재욱 선수가 더 많아요. 예. 병력이 저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는 거면 좀 그렇죠. 거의 다 하이템플러는 지금 하이템플러 사냥해버리마 생각을 하이템플러 3기가 그냥 객사했습니다. 객사 킥!
자, 기계 손을 뿌렸다면은 아, 넥서스 파괴됐어요. 넥서스를 깨졌고 경기가 살아남아 버프를 채이라고 한동훈 선수가 아칸의 힘이 좀 발휘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긴 했는데 타이탄 플러 셋이 스톰 한 방에 다 죽어 나가고 이게 네. 진짜 예. 이게 정말 좋습니다. 대각합니다. 대각하고 있는 한동훈 선수. 자, 업그레이드도 도재혁 선수가 한 단계 정도 앞서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한 단계 앞서 있습니다. 이제는 7시 쪽 저 앞마당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저 멀티가 또 이걸로 4다크 템플러 정도가 타서 하네요. 지금은 프로브를 잡는 성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자신의 넥서스 파괴된 그냥 여기로 올라가 버리나요? 이것도 어떻게 막죠? 뭘로 막죠? 하이템 플로로! 자, 하이템 다소! 들어오죠! 아, 어려운데요, 이거. 예, 여기서 병력이 소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조재욱 선수에게 있으십니다. 그렇죠! 올라오는 병력을 향해서 스톰을 썼습니다만 마스톰을 뿌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톰! 여기도 밀리겠네요. 잘못하면은 특정 과감한 확장과 폭발적인 생산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과감한 확장이 심리적으로 동반한 확장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재혁 선수가 승기를 잡는 부분이네요. 조재혁 선수의 이런 몰래 멀티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한 저런 식의 알 수 없는 타이밍에 해버리는 몰래 멀티 이런 것을 보상이 지금은 코치로 있는 최현성 코치의 예전 전성기 때 몰래 멀티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확실히 코치로 가면서 선수들에게 이런 식으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우리 조 선생님이 눈 멀티를 해가지고 저게 좀 유리하게 제1승! 한동훈 선수 진선은 오재욱 선수 지금 박수정도 못지않게 승승도 없네요. 예. SK차는 특치원의 상승세를 주도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확실히 이 경기에서 자신만의 특집 도물량 그리고 몰래 멀티를 활용하는 이제는 심리적인 모습까지 아주 베테랑다운 모습을 점점 갖춰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박세정 6연승? 나 7연승이야! 라고 도재욱 선수가 말하고 있어요. 네. 네. 능가할 수 없다. 야, 그게 한시였거든요. 한시를 내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가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경기 운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도재욱 선수처럼 과감하게 한 발 쿵 내딛는 이런 선수가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과감성 똑같았죠. 상황은 게이트웨이 숫자 딛고 올라가는 타이밍 앞마당 확장 타이밍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도재욱은 과감하게 한 발 더 내딛었고 한동훈 선수는 너무 천천히 갔어요. 네. 결국 한동훈 선수가 상대방의 움직임을 늦게 캐치했고 그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이미 벌어지고 말았죠. 교전 한 번은 기가 막히게 잘해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결국엔 그런 형태로 소모전인 거지만 확장해서 한 발 더 앞서가고 있었던 도재욱 선수가 지휘감죠. 그렇죠. 도재욱 선수의 둘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견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또 결국에는 이 도재욱 선수의 한심 멀티쪽으로 한동훈 선수가 투 리버 셔틀 들어갔잖아요. 네. 넥서스도 못 깼고 그 셔틀 나오면서 요격당했고 그렇죠. 네, 한동훈 선수의 그 전력 조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투 리버 거기다 셔틀의 스피더까지 정말 많은 돈을 투자했던 그런 경력들이었어요. 예. 결국에는 상대방의 몰래부터 발견하긴 했지만 발견하면 뭐합니까? 파괴를 시키든지 아니면 프로브 있던 거 다 죽여버리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수익률이 안 좋아서 투자를 했는데 버금을 투자했거든요. 이게 바로 불병력 그 반응도 좋았고 문제의 리버였거든요. 몇 킬이었나요? 그래서 아직 채우고 있느라고 예. 예. 예, 뭐 한 4, 5킬 정도 됐을 것 같고 많지 않았죠. 예. 여기서 병력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야, 리버라는 주력 병력 그 백업 유닛이 빠져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뒤쪽을 한번 빼면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넥서스 때리다 말아요. 네. 예, 넥서스 끝까지 때렸으면 넥서스를 또 끝까지 때렸으면은 넥서스 아슬아슬하게 깨고서 리버 하나 정도는 살아돌아올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몰았거든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보니까 아래쪽으로 빠져나가겠죠, 당연히? 예, 잘 빠져나갔어요. 잘 빠져나가는데 왜 가다 브레이크! 맞습니까? 스톱! 이게 정말 컸습니다. 이 리버가 빠졌는데도 아까 그 이후에 펼쳐지는 대규모전투에서 한동훈 선수가 이긴단 말이에요. 예. 리버가 합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면 어떤 결과가 났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결국엔 도대욱 선수의 과감한 판단과 한동훈 선수의 실수 이런 것들이 또 겹치면서 네. 한동훈 선수가 진짜 저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패배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예. 이제 한 번의 교전에서 분명히 들어오는 도재욱 선수에게 사이즈 스톰을 좀 적절하게 골고루 뿌려주고 이 장면이 위쪽에 이렇게 위쪽 경력과 우측 경력에게 골고루 뿌려주고 이 경력을 녹아내렸거든요. 예. 싸움은 정말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사이즈 스톰 정말 적절하게 보세요. 상대방의 드라곤을 잡았습니까? 예. 사이즈 스톰 중방으로 거의 제압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뿌리면서 싸움에는 승리를 했지만 결국에는 한시적 넥서스를 파괴하지도 못했고 상대방의 몰래멀티 두개 발견하면서 그래도 저기 파괴하면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파괴 못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넥서스 파괴했더라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한동훈 선수도 7시점 멀티 돌리고 예. 어떻게 막 게이트의 숫자 늘리면서 업그레이드 따라가고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예.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확실히 조재욱 선수는 물이 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감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사실 말이 쉽죠. 그렇죠. 말이야 진짜 쉽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매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진짜 그 팀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과감한 선택을 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근데 도재욱은 해요.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전 7연승 하고 있는 거예요. 박세정의 그것을 도재욱 선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1 동점대표 잠시 투플레이 손영원, 임덕영, 권호영, 윤종민 선수의 경기 여러분께 중계해드리겠습니다.